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권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기본적인 내용들까지 이제 살펴봤는데요. 주로 민법에 나온 것들, 물권 위주로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은 뒤에 가서 권리 분석을 할 텐데, 그때 가면 이제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암기란 말 나오니까 이제 표정들이 조금 어두워지는데, 많지 않아요. 몇개안 돼. 그거는 뒤에 가서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부터 미리 뭐가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어차피 그거 다 권리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깊이 있게 권리들을 내용을 설명할 때 요게 거기에 해당되는 권리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라는 말을 하는데요. 요거를 다른 말로 말소 기준 권리라고 말하는 학자들이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주로 말소 기준 등기라고 불러요. 자, 요 의미는요, 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자, 권리 분석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권리 분석한다 그러면, 어떤 물건 이제 경매 나왔어. 권리 분석을 해야 된대. 자, 그럼 무엇부터 해볼까요? 아,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무엇부터 해야 될까? 권리를 분석해야 된대. 등기부를 띄워보죠. 그쵸? 왜? 뭔 권리가 있는지 알아야 분석을 할거 아니야. 그렇죠?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장부, 그게 등기부란 말이지. 공부. 그렇죠? 그걸 띄어보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띄어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로 물권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분석하겠다는 건데, 오늘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채권이지만 보호해주기 위해서 등기부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지만 보호받는 애들도 있잖아. 대표 중에 주택임차인하고 상가부 임차인들 등기부는 안 나와. 등기부 백날 띄워봐요? 안 나오지. 그러니까 모두 띄워봐야 돼. 주민등록 등본도 열람하고 다 해봐야 될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주민등록 등본은 다른 사람이 띄워볼 수 있어요, 없어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대법원 사이트나 아니면 이런 사이트들 들어가 보면 거기서 조사된 내용들. 임차인들 조사한 거, 주민등록부 표상에 된 거, 이건 나와 있어요. 근데 얘들이 이걸 100%다 했다고 볼 수는 없어. 간혹 가다 빠지거나 누락되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직접 좀 발급받고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법은 허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전입세대 열람은 가능해요. 미력 하나만 그걸로 하는 거야. 전입세대 열람. 혹시라도 임차인에 대해서 그 정보지에 요즘은 대법원 사이트에 나오는 내용이 거의 100% 맞아요. 그러니까 그닥 그럴 일은 없는데 혹시라도 의심쩍다 그러면 할수 있는 게 전입세대 열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가 건물 임차에는 우리가 조금 더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 이해관계를 가졌거나 뭐 이렇게 해서 또는 경매 들어가려고 한다 뭐 이런 사유서를 내면 거기에 누가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수 있어요. 상가 건물은. 아니, 주민센터. 아니요, 요거 전입세대 연락은 가능해요. 안 해줘요? 요즘은 안 해줘요? 나 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전입세대 열람을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것도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어쨌든 자 필요한 건 등기부만 있는 게 아니라 권리 내용들, 임차권, 채권 같은 것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건 뭐겠어요? 결론적으로 권리 분석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들을 전부 다 띄어서 테이블에다 딱 놓는 거야. 그렇죠?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 다음 할 일은 뭐겠어요? 응? 자, 이게 한 장부에 다 있다 그러면 차례대로 기록이 돼 있겠죠. 근데 장부가 여러 개야. 다른 종류의 장부야. 그럼 어떻게? 다 다르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종이에다 옮겨 적어야지. 날짜 순서대로 차례로 쭉 적어야지. 왜? 물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중요하다며. 그렇죠? 결과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권리들을 쭉 연습장에다 쓰는 거예요, 이제. 써놓으면 며칠 날 뭐, 며칠 날 뭐, 임차권 확정일자 언제, 우선 전입신고 언제 뭐 이런 것도 다 나오잖아요.
그쵸? 그 날짜들이 이렇게 쭉 나와. 그렇게 해놓고 권리 분석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준비됐잖아. 그러면 이럴 때 제일 먼저 하는 거, 준비됐으면 하는 게 요거 찾는 거, 요거. 말소 기준 등기. 이 중에 말소 기준 등기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은 뭐가 말소 기준 등기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다섯 번째 있는 게 말소 기준 등기래. 그럼 앞에 1등부터 4등까지 있고 6등부터 쭉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말소 기준 등기의 의미는 요 놈을 포함해서 뒤에 있는 건 말소된다. 등기 내용은 말소되고 전입세대나 이런 것들은 대항력이 없다. 아시겠죠? 요 앞에 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골치 아파진다. 얘들은 대항력이 있다는 의미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 의미예요. 등기부에 나와 있는 권리들은 요 뒤에 있다 그러면 얘까지 포함해서 다 말소돼요. 등기부엔. 그리고 등기부에 안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대항력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앞에 있는 놈들은 등기부에 나와 있는 것들은 말소 안 되고 그대로 등기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 안 나온 것들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살아남아서 낙찰자를 괴롭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소 기준 등기란 말의 의미예요. 이놈 포함해서. 그러면 그렇게 될수 있는 등기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저당. 저당권, 근저당권. 두 번째, 압류, 가압류. 세 번째, 담보가 등기. 네 번째, 임의 경매 등기. 이거 그냥 경매 등기 이렇게 외우는데 정확하게 들어가면 임의 경매 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임의 경매 등기 아니라 임의 경매 등기를. 아, 갑자기 헷갈리네. 임의 경매 등기가 아니라 아, 강제 경매 등기. 저거를 말소 기준 등기라고 합니다. 강제 경매 등기. 저당, 근저당, 압류가압류, 담보가 등기, 강제 경매 등기. 벌써 담보가 등기 아까 간략한 설명 들었죠? 그리고 저당권 뭐 대충 뭔지 아시잖아. 압류, 가압류 의미 어느 정도 알고. 강제 경매 등기. 자, 경매 등기는 강제 경매 아니면 임의 경매예요. 그중에 강제 경매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될수 있어요. 임의 경매 등기는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가 없어요. 논리상 왜? 임의 경매 등기가 나오려면 앞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런 애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늘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요거를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의미를 한번더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1순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했어요. 전입신고 날짜가 1등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저당권 등기가 돼 있어요. 세 번째 가서 가압류가 들어왔어. 네 번째 가가지고 담보가 등기까지 됐네. 다섯 번째 가서 가압류권자가 강제경매 신청했어요. 강제경매 등기가 나왔어요. 등기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물론 등기부에 나온 내용은 아니죠. 다른 장부를 통해서 확인했단 말이야. 날짜 순서대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돼. 자, 그럼 여기서 말소 기준 등기는 어떤 게 될까요? 몇 번? 2번이 되겠죠. 여기 있는 것 중에 찾아요. 그쵸? 자, 그런데 요놈도 말소 기준이 될수 있고 요놈도 말소 기준이 될수 있는데 이렇게 다 나와버리면 뭐가 말소 기준이냐? 제일 빠른 놈. 아시겠죠? 얘들이 다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러면 저 중에 제일 빠른 놈이 말소 기준 등기. 자, 말소 기준 등기. 의미 뭐라고 그랬어요? 얘 포함해서 뒤에 있는 거 전부 말소되는 거. 이거를 어떤 책에서는 소멸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거 살아남는 걸 인수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큰 의미는 없고 어쨌든 뒤에는 싹 죽어.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 남았죠. 저 말소 기준 앞에 있잖아. 그쵸? 전입일이 말소 기준 앞에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런 임차인을 뭐라고 그러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까요. 저 사람은 낙찰자가 와서 나가라고 해도 보증금이나 이런 거 챙기기 전에 안 나갑니다. 저 사람은. 그럴 권리가 있어요. 대항력이 있다는 의미는 그거야. 자기 원하는 대로 버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얘 계약 기간 다 끝났어. 경매 중에. 그래 낙찰자가 왔어 지금. 그럼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나가셔야 그런단 말이야.
그래도 얘는 대항할 수 있어요. 보증금 받으면 나갈게라고 대항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찰자가 돈다 내고 하는 거 인도명령 신청 아니면 명도소송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도명령 신청은 거기 점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대항력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약식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이에 반해서 대항력 있는 애들을 내몰을 때는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임차인인데 대항력은 있는데 계약 기간은 다 끝났어. 그 나가는데 안 나가. 그럼 저 사람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판결은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보증금 주고 내보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요, 우리가 권리를 분석한다 그러면 순서가 그겁니다. 모든 권리들을 싹 찾아가지고 한 곳에 쫙 모아서 써보는 거야, 일렬로. 그리고 저걸 찾는 거예요. 저거 찾으면 끝난 거예요, 사실 분석은. 이거 다 사라지니까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이건 누가 신경 쓰냐면 법원에서 신경 써요, 이거는. 왜? 배당해줘야 되니까. 그쵸? 낙찰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배당해주다 보면요, 앞에서 해주다 보면 분명히 뒤에 있는 애들은 못 받아. 그못 받은 거는 이제 낙찰자가 책임지느냐, 이 문제. 말소 기준 뒤에 있는 애들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얘들은 하등 낙찰자한테 주장할 수가 없어요. 대항력이 없다는 의미는 그 의미야. 하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대항력이 있죠. 자, 만약에 얘가 우선 변제권이 있어가지고, 막 뒤에 다 배울 거지만 배당력으로 했다, 임차인이. 그리고 확정 일자를 받아야 이제 우선 변제권인데, 확정 일자 받은 날짜도 이 날짜하고 같아가지고 이 날짜 이렇게 들어가. 그럼 배당 순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얘가 배당력으로 했어. 그러면 얘가 1등이에요. 이렇게 되죠? 그럼 낙찰자가 돈 내면 얘는 지 보증금 거의 다 챙겨가요. 100%. 아주 이상한 경우 말고는. 집값은 3억밖에 안 했는데 보증금이 10억이야. 말도 안 되는. 낙찰 3억에 받았는데. 그런 이상한 케이스 말고, 일반적으로 대개 1등으로 이렇게 있으면 배당요구 하면 이 임차인들은 보증금 다 받아가. 아니면 낙찰이 너무 낮게 돼버리면 또못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임차인은 여기서 조심하실 건, 얘 배당 못 받았죠? 다못 받았죠? 근데 얘 대항력 있잖아. 못 받은 부분은 그렇게 받아내요, 저분은. 여기 애들은요, 배당을 다 받으면 다행이고, 순서대로. 그나마 못 받은 건 끝나는 그냥 없어. 낙찰자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얘들은 채권은 존재해요. 못 받은 건 맞잖아. 그렇죠? 대신 채권은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권이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원래 채무자한테. 원래 채무자한테만 달라고 할수 있는 거야. 낙찰자하고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자, 말소 기준 등기의 의미 저겁니다. 이렇게 선 긋고 뒤에 있는 거 전부 말소되고 대항력 없고, 앞에 놈 대항력 있고, 요 얘기예요. 말소 기준 등기. 간단하죠? 이제 다 배웠어, 이제. 이제 다 배웠어. 수시간 이제 아무도 안 오겠네. 나 혼자 이제 촬영하고 해야 돼. 자, 말소 기준 등기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경매 권리 분석할 때 이제 자주 저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막 외우려고 오늘 가서 막 동그라미 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하다 보면 자꾸 저 얘기해. 자연히 그냥 귀에 딱지 앉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열심히 그냥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일단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권리들 조금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지상권. 앞에 이제 소유권, 점유권 좀 봤고, 지상권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상권 그러면, 자, 지상권은 약정하는 걸까요? 법정하는 걸까요? 그렇죠. 두개 다죠. 약정 지상권은 당사자, 토지 주인하고 그 토지를 얻어서 쓰고자 하는 자하고 약속하는 거고, 법정은 그런 약속을 안 했는데 법률의 규정 때문에 발생하는.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약정이 있고 법정이 있다. 뭐 이렇게들 표현 안 하는데, 다들 이 약정이란 말은 잘안 해요. 그냥 일반적인 거는 그냥 약정이기 때문에 이 표현 잘안 합니다. 그냥 법정 요것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상권. 자, 약정하는 지상권은 어떻게 되느냐? 당사자 약정의 내용대로 지상권이 주어집니다. 자,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타인의 물건을 빌려서 쓰는 거죠, 지상권. 그럼 물건 중에 어떤 거? 물건 많잖아. 어떤 물건을 빌려 쓰는 거예요? 토지. 지상권이잖아요, 지상권.
토지가 그 대상이고요. 토지를 타인의 토지를 뭘 하기 위해서 빌려 쓰느냐?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토지에다가 석조, 석회조, 연화조, 기타 견고한 건축물 또는 수목의 집단 또는 덜 견고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쓰는 걸 물권으로 구성한 거예요. 이게 지상권입니다. 예, 틀립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했나요? 다른 데서 얘기한 것 같은데 토지 소유권이 있으면 여기가 지중이고요 땅속이고 여기가 지상이에요. 그럼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가 어디까지 소유할 수 있느냐 소유권이라는 개념 뭐라고 했어요? 사용수익 처분이라고 그랬죠. 그럼 어디까지 사용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느냐 얘기지. 일단 지표면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겠죠. 그럼 지표면만 그래요? 지표면만 그런다 그러면 건축 못해요. 그렇죠? 여기 공간도 마찬가지. 상공, 그 다음에 땅 밑에도. 뭐라고 표현되냐면 소유권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지상과 지하에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유권의 범위. 그러면 위로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니까 어디 위성이 지나가는 궤도? 응? 그 애들 그러면 나한테 돈 내야 돼? 내 땅 지나가네? 아니죠? 그래서 정당한 이익이란 딱 몇 미터라고 안 돼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그런 거고.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저기 밀양인가 어디가 송전탑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문제되죠? 결국은 농지 위로 지나가는 거야. 지금 개인 토지 위로 지나가는 거야. 그럼 이제 그거를 뭐 그분들의 어떤 논리, 환경 이런 문제 떠나서 우리 재산 쪽으로만 이제 본다면 자, 그 송전탑이 몇 미터 위에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데 거기까지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에 대해서 보상의 차원이 달라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내 토지다 소유권이 미친다 이렇게 되면 보상금이 많아지는 거지. 그걸 침해하는 거니까. 근데 정당한 이익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나가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지하로도 마찬가지예요. 얘 밑으로 지하철 다닐 때 그렇죠? 내 땅 밑으로 지하철이 다녀 돈 내놔. 이거 봉이 김산달보다 뭐 더 좋죠 이게. 근데 몇 미터까지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냐. 몇 미터라고 안 한다고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토지 심굴 한도인가 뭐 해가지고요. 50m인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네? 예. 네. 예. 네. 예. 네. 예. 예. 그 심굴 한도라고 그래가지고 지자체 조례마다 좀 정해놓은 게 있는데 요거 이렇게 정해놓고 요거 밑으로 지나가면 보상해줄 필요가 없다. 소유권이 안 미친다. 이렇게 돼요. 이런 걸 미리미리 정해놨겠지 다. 그렇죠? 자, 요런 게 있고요. 문제는 이제 여기에 광물이 있어, 광물. 광물이 뭔지는 알죠? 요즘 광물이 핫한데 북한에 뭐 대북 제재하면서 핫한데 광물이 있죠? 내 땅 밑에 광물이 있어. 금은이 있어. 금은. 대박 난 건가요? 그 금 내 걸까요? 그 금이 내 걸까? 내 땅인데 내 거 아니냐 이거지. 자,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정의할 때 부동산에 대해서 정의할 때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정착물이라고 얘기를 하면 토지의 일부라는 얘기예요.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토지에 나무가 한 그루 있죠? 첫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나무는 독립한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거의 일부야.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광물도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냐 이 얘기죠. 일부다 그러면 이건 내 거야. 그렇죠? 일부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지. 그렇죠? 그럴 때 이거 정착물이라고 그러면 이거 내 걸 수도 있어. 토지의 정착물이다 그러면 일부가 되니까. 근데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내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굳이 이걸 소유하려면 국가로부터 광업권을 취득한 다음에 면허, 광업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 광업권에 의해서 이걸 파야 돼.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가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타인의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상권.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견고한 건물이든 수목의 집단이든 아니면 공작물까지도 설치 이런 게 가능한 게 타인의 토지에다 가능한 게 토지에다 가능한 게 지상권을 얻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지상권을 얻었을 때만 이런 게 가능하냐? 아니에요. 임차권을 얻어서도 가능해요. 토지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차권. 자, 그럼 이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채권이죠? 채권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빌려주고 빌려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서로 간에 어떻게든 좀더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럴 때 빌려 쓰는 놈 입장에서는 물권을 취득해서 빌려서 쓰면 단단하게 보호를 받는 거야. 그런데 빌려주는 쪽 입장에서는 거꾸로 부담스럽게 되는 거예요. 내 소유권을 제한하니까. 그렇죠? 그럼 빌려주는 쪽에서는 애지간하면 저쪽이 좀 흐물흐물한 권리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 그 임차권 쪽으로 몰아가려고 그래요. 빌려주는 쪽으로. 이에 반해서 빌리는 쪽은 되도록이면 지상권처럼 물권 쪽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한단 말이야. 그러면 임차권하고 지상권에, 토지 임차권하고 지상권에 벌써 큰 차이점이 뭐냐면, 존속 기간 얘기할 때, 지상권의 존속 기간, 이거 얘기할 때 건물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건물을 지으려고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다. 그럼 지상권 설정 계약할 때 당사자들이 야, 우리 10년만 하자 하더라도 이건 30년짜리예요. 30년보다 짧게 할수 없다. 이렇게도 규정돼 있어. 기간이 일단 장기간이죠. 그럼 누가 유리해요? 빌려 쓰는 사람이 유리하지. 그쵸? 이에 반해서 토지 임대차에 가면 몇년 이상 할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20년 이상 할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 토지 임대차 계약은 20년보다 길게 할수 없다고. 누가 유리해? 주인이 유리하지. 길게 안 빌려줘도 되잖아. 지상권은 주려면 일단 길게 줘야 돼. 잘못하다간 자기 세대에 자기가 그걸 이용 못할 수도 있어. 너무 길어버리면. 그런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 쪽으로 주로 얻으려고 하는 쪽은 빌려 쓰려는 쪽이고, 임차권 쪽으로 주려고 하는 쪽은 임대인 쪽이고. 이거는 이제 당사자 간에 이제 결국은 합의해서 이제 가게 되는 문제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일단 지상권은 물권이다. 토지를 이용하는. 그러면서 여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30년보다 짧게 할수 없다는 이런 말. 이런 말. 이거 존속 기간에 대한, 단기 존속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거. 이거보다 짧게 할수 없다. 이런 데 반해서 임차권이나 이런 데서 이거보다 길게 할수 없다. 장기에 대한 제한이 있다. 이런 건뭐 시험용이고. 어쨌든 요 30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견고하지 않은 건물도 타인의 토지에서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 지상권 할수 있다고 그래서 그거는 15년. 공작물 설치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지상권 가진다? 5년. 이렇게 돼 있어요. 5년보다 짧게 할수 없다. 15년보다 짧게 할수 없다. 예를 들어서 당사자 간에 자, 내가 네 토지에다 빌려서 내또네 토지를 빌려서 아파트를 짓고 싶다. 아까 뭐 시형 아파트 좀 얘기를 했는데 아파트를 짓고 싶다. 좀 빌려줘. 그랬어요. 그래서 땅 주인이 그래? 몇년 정도 할까? 그랬어요. 그래서 50년만 더. 그랬어요. 그리고 50년 해. 자, 이 계약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지상권 설정 계약 50년짜리 계약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자, 아파트는 견고한 건물이죠. 철근, 콘크리트죠. 견고한 건물이야. 그죠? 이거를 위해서는 30년보단 짧게 못한다며. 얘도 몇년 계약했어요? 50년. 길잖아, 30년보다. 그러니까 허용되는 거지. 이게 이론상, 법적으로, 학문상으로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지상권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단기만 제한을 하니까. 그렇게 계약하면 밥은 없겠지만. 하여튼. 이론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 자, 어쨌든 30년, 15년, 5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법정 지상권에 얘기해서 이제 중요한 문제를 차지합니다. 중요한 부분. 자, 법정 지상권은 당사자가 약정하는 거라고 그랬어? 안 하는 거라고 그랬어? 자, 저기 지금 말하는 건 약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간을 약정하고, 길게 약정하는 건 얼마든지 허용이 돼요. 법에서 이거보다 짧게 하는 건 이걸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정이죠. 자, 그런데 법정 지상권에서는 약정을 안 하잖아. 그럼 당연히 존속 기간에 대한 약정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럼 몇 년짜리로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 그쵸? 일률적으로 30년으로 봐? 그게 아니란 얘기죠. 지상에 있는 물건이 지금 세 종류예요. 세 종류. 쉽게 얘기하면 석조, 석회조, 연하조, 수목의 집단, 그리고 덜 건고한 거. 주로 목조 건물들 있죠.
이런 것들 들어가고 마지막에 공작물 이렇게 세수를 안 했어. 30년, 15년, 5년. 그러면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이런 약정이 없었단 말이야, 몇 년으로 하기로. 근데 법정지상권 인정해 줄때 기간이 그래서 딱 법에 정해진 연도로 막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견고한 건물이다 그러면 이거 30년짜리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15년짜리, 5년짜리 각각 이렇게 나온다는 거. 지상물의 목적물이 뭔지, 지상물이 뭔지에 따라서. 이게 법정지상권에서 인정되는 이런 얘기. 자, 어쨌든 지상권 일반적인 약정, 지상권 얘기하면 타인의 토지에 대한 것이다. 기간이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용할 때 공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상. 땅 주인한테 공짜로 얻으면 공짜로 얻는 거야. 근데 대개 뭐 공짜로 이렇게 빌려주거나 이런 저기 어디 지방에서 서로 그냥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대개는 다 사용료 같은 걸 내라고 하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지료라고 그래요. 지료. 땅 사용료 지료. 여기는 차임이라고 안 하고 지료라고 부른다. 하나 조심하실 건 당사자가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는데 지료 지급에 대해서 깜빡하고 아무 말도 안 했어. 매년 얼마씩 내기로 하는 이런 약속을 안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얘기지. 땅 주인이.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 약속 안 했잖아. 그쵸?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료 지급을 하든 안 하든, 예를 들어서 하기로 했어. 50만 원. 아니, 연간 1억. 뭐 이렇게 했어. 그럼 요 내용이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되느냐 이 얘기죠. 우리가, 자, 그러니까 얘기를 잘못 들었는데, 거꾸로 해서 이렇게. 자, 지료를 지급 안 하기로 했어요. 무상으로 지상권 주기로 했어. 이 계약이 가능하냐 이 얘기예요. 가능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상권은 지료 지급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무상도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유상으로 했을 때는 등기부에 등기를 안 하면, 등기부에 그러니까 지상권에서 지료 얼마 이게 등기가 안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의 토지인데 을이 건물 짓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지료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등기부에 지료 얼마다는 내용을 안 했어. 안 등기를 안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을이 요 건물을 병한테 팔수 있어요, 없어요? 이 건물은 누구 거다? 을 거다. 소유권자 을이다. 소유권자가 자기 물건 자기 마음대로 파는데 뭐라고 할수 없죠? 팔겠죠. 이때 이제 팔면 대개 병한텐 건물 소유권도 가지만 이 건물은 지금 타인의 토지 위에 있죠. 그걸 얘한테 뭘 얻어 놓은 거야? 지상권을 얻어놨죠? 그래서 지상권도 같이 붙어서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얘는 얘한테 뭘 지급하기로 했어? 지료를 지급하기로 했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이걸 건물을 얘한테 넘기면서 얘가 지상권은 어떻게 됐니? 그러니까 지상권도 이전해줄게 해줬어요. 근데 지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어. 그건 얘는 또 무상으로 알고 있어. 왜? 등기부에 지료가 얼마다는 말이 없으니까. 자, 그러고 있다가 갑이 한 1년쯤 지나가지고 지료가 안 들어오니까 등기부를 띄워봤습니다. 띄워보니까 지상권이 얘한테 가 있어. 이렇게 가능해요? 여기 지상권 넘겨줄 때얘 허락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만약에 얘가 가진 게 임차권, 토지 임차권이었다 그러면 채권자, 아니, 채무자, 임대인,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이렇게 넘기는데. 근데 물권을 가졌을 때는 물권은 지배하는 자, 그 자가 마음대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특약이 없는 한, 얘는 마음대로 이렇게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넘어가는 거를. 어쨌거나 딱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얘는 얘한테 지료를 청구합니다. 받기로 했던 돈을. 그럼 병은 알지를 못하잖아. 그럼 병이 저걸 지불해야 되느냐 이 얘기죠. 안 합니다. 왜? 지료 등기 안돼 있었고 그걸 모르는 제3자예요.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갑 입장에서는 저거 받으려면 반드시 등기해놔야 돼요. 등기. 자, 지료 지급 자체는 법적 요건은 아닙니다. 지상권을 성립시키는데 요건은 아니에요. 무상도 가능해요. 그런데 요게 뒤에 가면 지상권 말고 뭐 있어요? 전세권 있죠? 물권인 전세권 등기부에 나오는 거. 요거는 전세금을 지급하는 게 요건이에요.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세권 등기를 한게 나중에
발각되면 그 전세권 등기는 무효 등기예요. 전세금 지급이 필수 요건이야, 전세권은. 자, 이런 게 판례들이 이런 거 있습니다. 친구가 참 가난해. 집도 없고. 근데 또한 친구는 아주 부유해.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미국이나 어디 이제 뭐일 때문에 간다. 몇 년씩 안 돌아온다고. 그래서 자기 친구 보고 와서 살아라고 하는 거야. 그냥 뭐 하니까 이제 전세권 등기 하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전세권 등기를 해줬어요. 그놈 앞으로 해줬어. 근데 보증금 한 푼도 안 받았어. 근데 전세권 등기 신청할 때 전세금 한 푼도 안 받는다 이렇게 신청하면 등기 안 나와요. 각하돼. 왜? 전세권은 전세금 지급하는 게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라로 썼습니다. 가라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가짜로 썼어. 전세금, 보증금, 2억. 이렇게 해가지고 등기했어요. 등기관은 진짜로 지불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할 의무가 없어요. 책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서류대로 했겠지 하고 전세권 등기 해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그 집을 담보로 그 친구가 저당권도 설정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놨어. 그러다가 나중에 뭐 사업이 잘안 돼가지고 그 집이 경매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이때 제1순위는 전세권이 등기돼 있던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2순위부터 저당권 뭐 이런 게돼 있는 거지. 자, 물권인 전세권. 아까 용익 물권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얘는요. 담보 물권의 성격도 있다 이렇게 합니다. 요 전세권이 특이한 놈이에요, 이놈은. 용익 물권의 성격해서 타인의 물건을 이용할 수 있는 물권이지만 요놈은 전세 보증금,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담보 물권의 효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전세금 지급을 보호하기 위한 담보 물권의 성격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전세금을 지급 안 했죠. 그렇죠? 그럼 전세금을 지급을 안 했으니까 반환 청구권 있다 없다? 응? 돌려달라고 할수 있다 없다? 이게 A, B라고 해가지고 안 하니까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자, A의 집이에요. B가 들어와서 살아요. 둘이 말로만 전세 계약했어요. 전세권 등기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지급받은 적 없어요. 자, 등기부에는 전세금 2억이라고 나와요,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다른 등기 없이 들어갔으면 B 앞으로의 전세권이 1등이에요. 2등은 A가 또 돈이 필요하니까 C한테 저당권 설정해줬어요. 3순위에 가서는 뭐 담보가 등기도 나왔어. 자, 이렇게 됐을 때, 요렇게만 해가지고 경매 진행 들어가면요. B는 배당 요구하면 전세권자, 저당권자로처럼 취급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세권은 담보 물권의 성격도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저기서 배당 요구하면 쟤는 저당권자처럼 취급받아요. 그럴 때는 얘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말소 기준이 돼버리는 거야. 제가 아까 여기 말소 기준에 전세권 썼어요? 안 썼어요? 어떤 분 중에는요, 전세권을 말소 기준 등기라고 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전세권이 맨 앞에 나와 있는데 얘가 배당 요구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죽는다 해서 이땐 얘가 말소 기준이 될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원칙이냐 그냥 여기다 주면은 안 된다는 거야, 내 말은. 여기 있는 놈들은 그냥 나오는 순간 말소 기준이 되는 거야. 이거는 저는 요건 따질 거 없이. 아시겠죠? 자, 어쨌든 전세권 등기가 여기 나왔어요. 그리고 2순위 저당권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요것만 놓고 봐서는 얘가 배당 요구하면 얘가 1순위야. 그 뒤에 있는 거다 죽어요. 그리고 얘 보증금이 크면 얘는 그만큼 못 받는 거야. 그쵸? 그 은행에서 이제 C가 은행인데 가만히 보니까 아 저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3억짜리 집인데 얘가 2억 보증금에 돼 있고 얘가 또 3억을 빌려줘 버렸어. 근데 이거 만약에 3억에 낙찰되면 얘 2억 가져가고 1억 남은 거 가져가겠죠. 1억 받고 말라고 가만히 생각하고 억울한 거야. 뭐 없을까?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게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았어. 가짜라는 의미는 뭐겠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전세금을 주고받지 않고 거래한 거다. 법에는 분명히 전세금을 지급하라고 돼 있어요. 그거 안 하면 전세권이 설정 안 된다고. 등기가 안 되고 성립 안 돼. 효력이 없는 거야. 그걸 우연히 첩보를 얻었어. 그래서 판문조사하고 입증해냅니다.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면 이거 무효등기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거 싹 사라지는 거죠. 그 얘가 1순위로 올라오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뭔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지상권은요, 요 지료를 주거나 안 주거나는 지상권 성립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요. 한데, 요 전세권이라는 놈은 보증금을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 안 하면 성립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전세권 가서 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전세권은 또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의 성격도 있다.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지상권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게 지료 지급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뭐이 정도가 지금 약정으로 하는 지상권에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상권 약정하는 지상권은 어떻게 성립하느냐? 지상권 어떻게 성립할까요? 지상권 어떻게 취득할까요? 자, 아까 물권 계속 가지고 얘기하죠. 물권 취득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부동산 물권. 뭘 하든 간에 마지막에 등기해야 된다. 뭘 하든 간에 일반적일 때는 어떻게 해? 계약을 한다. 설정하기로 또는 이전하기로 계약을 하고 그 내용을 등기까지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잖아요. 그럼 지상권 어떻게 취득할 수 있겠어? 지상권 설정 요 약정에서 하는 거. 약정해야지. 그게 설정 계약이잖아요. 요것만 하면 지상권 취득해요? 플러스 뭐 지상권 설정 등기 요거 해야지. 요거 해야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일반적인 노멀한, 이건 등기부에 나와. 그러니까 등기부에 나오는 내용대로 파악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가 경매 나왔는데 등기부 띄워보니까 지상권이 딱 등기돼 있어. 기간을 따져보니까 벌써 이게 30년짜리인데 한 15년 지났어 지금. 앞으로 그럼 15년 동안 지상권이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지료 어떻게 돼 있나 봤더니 지료를 얼마 지불하기로 돼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연간 1억씩 지불하기로 돼 있어 지상권자가. 그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 물건은 피해요? 주판을 튕겨봐야지. 그렇죠? 요거 얼마에 낙찰받으면 1년에 지금 1억씩 들어온대. 이거 5억에 낙찰받으면 어떨까요? 수익률 어떻게 돼? 연간 1억 들어오는데 5억에 내가 이걸 사. 낙찰받았어. 그러면 20%인가요? 수익률 20%면 어때요? 괜찮아요? 만족하세요? 만족하셔야 돼. 이거 뭐, 좀 만족 못하고 나는 한100% 돼야 돼 이러면 한도 끝도 없어 사람이 욕심이. 그죠? 자, 이렇게 주판을 튕겨봤더니 요 가격이 딱 들어가서 요거 낙찰받으면 이 정도 나와. 그럼 낙찰받을 필요 있지. 그래도 되잖아요. 아, 그럼 뭐 지료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안 주면 연체됐죠? 2회 이상 연체되면요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더 좋아. 그렇죠? 그런 걸 따져보는 거야. 약정하는 이 지상권은 그래서 어려운 게 없어요. 등기부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분석해가면 돼.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자, 보세요. 토지에 저당권이 등기돼 있었어요. 그 토지를 지상권을 얻었어요. 그 뒤에 담보가 등기가 설정됐어요. 자, 이거 낙찰되면 살아남는 권리 있을까요? 뭐부터 찾아야 돼? 뭐부터 찾아? 저거부터 찾아야지. 말소 기준 등기 어떤 거예요? 1순위의 저당권. 그쵸? 요거 해서 뒤에 쫙 하니까 어떻게 돼? 이게 30년이나 남은 재산권인데. 그렇죠. 그렇죠. 말소 기준 등기 뒤에 있으니까. 말소 기준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통 약정하는 등기는 저렇게 파악하기가 쉽다라는 거. 왜 등기부에 나오니까? 문제는 요놈이지. 이건 등기부에 안 나와요. 법정지상권. 자, 기본적인 법정지상권부터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건물이. 예. 그렇죠. 아, 그거는 이게 지상권하고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경계 침범인 거고요. 타인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침해에 대한 배상 청구 또는 침해에 대한 반환 청구 이런 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토지 경계선이 여기인데 내 건물이 요만큼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러고 낙찰 받았어, 건물을.
물론 이 토지도 낙찰을 받았는데 이쪽 토지죠. 이쪽 요만큼은 내게 아니야 지금. 그렇죠? 알수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알게 돼요. 왜 얘가 이제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갑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권리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 내 땅에서 나가라가 가장 기초적인 행사예요. 그렇죠? 내 땅에서 나가라. 이거 자르라는 얘기야 지금. 그죠? 이렇게 청구하면 법원에서 인정해 주느냐 이 얘기지. 잘라라 이렇게 되느냐 이 얘기예요. 자, 잘라도 이 건물의 가치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고 구조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고 한다 그러면 잘라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못해.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잘라라고 요구한 건 뭐라고 하냐면 민법 2조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권리자지만 자기 권리라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 권리가 뭐야? 부동산 이 권리들 다 이웃에서 사는 거잖아. 서로 간에 조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건 네 권리만 너무 주장하는 거잖아. 그래서 권리남용이라고 해가지고 안 받아줘 버립니다. 그럼 이제 얘가 할수 있는 건 그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 이렇게 침해한 만큼 손해배상 청구, 그렇죠? 그러면 땅 사용료 같은 거 비용 같은 걸 청구하게 되는 거. 그렇게 청구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 내야 돼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판결이 나오면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모르겠다. 그냥 이게 침범하고 있는 거야, 그냥. 다만 저쪽에서 청구 안 들어오기만 바라다가 빨리 팔아줘. 이런 걸 말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런 같은 업자들 욕 먹이는 건데 이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죠? 자, 지상권 지금 기본적인 거 얘기했고요. 법정 지상권 얘기를 합니다. 자, 법정 지상권은요. 우리가 법정 지상권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얻는 거라고 해요. 자, 그런데 법정 지상권은 법률에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상권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이런 지상권의 종류, 법정 지상권의 종류를 먼저 법에 나와 있다니까 어떤 법에 나와 있는지를 먼저 얘기하면 민법에 두개 나와 있어요. 법정 지상권. 그다음에 다른 법률 중에 담보, 아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있죠? 거기 한개 나와 있어. 아까 담보 가등기 뭐라고 그랬어요? 경매 들어가게 되면 담보 가등기로 인정이 되면 저당권처럼 취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민법에 두개 나와 있는 거, 뭐, 이거부터 얘기하면 법정지상권. 하나는 저당권과 관련한 거고 하나는 전세권과 관련한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러면 여기 담보가등기에 나와 있는 거, 담보가등기 저당권처럼 취급하니까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여기 하나 나와요. 저당권,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죠.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임목등기하라는 법률이 있어요. 임목에 관한 법. 자, 토지에. 수목의 집단이 있어요. 독립한 물건이 아니에요. 어? 토지에 수목의 집단이 있어요. 독립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조건이 붙어야죠, 앞에. 아무 말도 없으면 토지의 일부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요놈은 뭐야? 공시 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이 될수 있다. 요걸 그대로 비교해서 건물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독립한 물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토지에 건물이 서 있어. 독립한 물건이 아니야, 건물. 이건 조건 붙일 필요도 없이 무조건 독립한 물건이야. 건물은 그렇게 취급한다고, 우리나라는. 아시겠죠? 이랬는데 나무는 그렇지 않아요. 나무는 일단 말이 없으면 정착물이고, 명인 방법이든 이런 공시 방법을 갖춰야 돼. 그럼 명인 방법은 우리가 뭐 표철에다 이렇게 이름 써가지고 삥 둘러치고 이런 것들이야. 끽해야 소유권을 공시하는 정도가 다예요. 거기다가 뭐이 나무들 저당 잡혔다 이런 말할 수가 없어. 언제 그걸 일일이 다 쓰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나무 껍데기 벗겨가지고 이름 쓰는 정도가 다인데 소유권자 밝히는 정도가 다란 말이야. 이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 명인 방법은 불완전한 공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말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등기예요. 임목등기. 이 수목의 집단을 등기하는 거야. 등기부가 만들어질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지면 토지하고는 독립한 물건이에요. 그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럼 나무들 왜 등기하느냐? 이 얘기지. 왜 등기하느냐? 나무들 저당 잡히려고. 그 나무 소유자가 돈이 필요해. 담보가 나무밖에 없어. 근데 나무가 토지에 정착물로 돼 있어서 일부로 이렇게 되면 이게 저당권 같은 거 설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랬을 때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는요, 요걸 임목등기하고 저당 잡히라고 돼 있어. 그래서 되게 임목등기 하는 거야. 임목등기. 자, 그럼 보세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목등기 했어요. 그 목적은 주로 뭐라고요? 저당 잡히려고 한다고. 그렇죠? 여기도 저당 얘기 나오죠?
그럼 여기도 법정지상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크게 보면 법에, 법정지상권과 법에 규정돼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나와요. 이렇게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조문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네 군데가 있고, 이거 말고 법조문은 없어. 그런데 관습상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이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에요. 지금 내용은 설명 안 드렸고 종류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관습법상 법정 이거는 어디 법조문에는 없어요. 결국은 관습법을 인정해 주는 건 어디서 인정하느냐? 판사님들이 인정해야 효력이 있는데 판례로 인정되는 게 결론적으로 관습법상 인정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법정지상권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종류별로 일단 기본이 되는 걸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저당권과 관련한 법정지상권, 민법에 나와 있는 저당권과 관련한 법정지상권. 자, 토지 주인은 갑, 건물 주인도 갑. 자, 갑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A은행에 쫓아가서 돈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A은행. A은행인 담보 가져오라고 하겠죠. 당연히. 그 담보를 가져오는데, 자, 갑이 이제 10억 정도 필요하다 얘기야. 10억 빌려달라고 A한테 쫓아갔더니 A가 담보 물건 가져와라. 그래서 담보 물건을 요 토지하고 건물을 딱 가져왔어. 그랬을 때 A가 이두 군데다가 10억의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면 이거를 공동 저당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개를 잡았다 이거야. 이거 물건 두 개죠, 지금.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물건을 두개 이상 잡으면 우리가 공동 저당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이 토지만 해도 가격이 한 20억대 또는 건물만 해도 한 15억대. 그러면 10억 빌려주면서 두 군데 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저당권 등기. 저 저당권 등기할 때돈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도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돈 들죠? 뭐 들어? 취득세, 등록세. 그 등록세가 등기할 때 들어가는 세금이야. 저당권 설정 등기하죠? 공짜로 안 해줍니다. 이전 등기할 때처럼 그런 돈 내야 돼.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요율을 하느냐? 채권에게 비례해서 0.1%가 뭐 그렇게 계산돼요, 등록세가. 그럼 보세요. 두 군데 다 한다 그러면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면 이중으로 돈 들어가네. 담보 물건이 이미 가격이 이거 충분히 이걸 담보로도 남는데 그럴 필요 없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두개다 해? 그래도 다 해? 자, 예를 들어서 A가 그래서 어디 건물에다만 저당권 등기를 했어요. 건물에만. 자, 물건 누구 거라고요? 누구 거라고요? 그 상황에서 어디다가? 건물에다가 저당권 등기됐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갑이 상환을 못 해. 갑이 상환을 못 해. 그러면 저당권자 A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저당권 실행시키죠? 경매 들어갔어요. 건물만 경매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독립한 물건이잖아. 당연히 경매할 수 있지. 그래서 건물을 누가 을이 낙찰 받았어요. 토지는 누구 거? 토지는 경매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토지는 갑 거고 건물을 을 거야. 이 상황이 참 아름답고 편안한 상황인가요? 아니죠. 왜? 불편하잖아, 지금. 둘다 불편해, 지금 서로. 얘는 지금 자기 땅 위에 지금 남의 건물 가지고 있는 거고, 얘는 지 건물을 남의 땅에서 가지고 있어. 서로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불편함을 편안하게 위해서는 애초에 이런 걸 했으면 좋은데, 이런 거 했나요? 안 했죠. 그렇죠? 만약에 이런 걸안 했으니까 갑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는 네 건물을 네가 낙찰받은 건 좋다. 근데 왜네 건물을 내 땅에서 가지고 있니? 들고 나가라. 그런 말할수 있겠죠? 어? 왜네걸왜내 땅에 가지고 있어? 들고 나가라. 그럼 을은 아 그러네. 그리고 들고 나가요? 을이 뭐라고 해야 돼? 여러분이 을이야. 여러분이 의리야. 갑이 지금 나가라고 그랬어. 들고 나가래. 기껏 낙찰받아서 왔더니 들고 나가래. 니 거니까 니 거, 니가 들고 나가 그러고 있어. 맞는 말 같아. 내거 맞는데. 이거 들고 나갈 수 있어요? 아무리 기술이 저기 해도 저걸 해체해가지고 이렇게 아람맨 나이트처럼 이런 거 없어. 철거라는 소리는 아니, 다름없잖아요, 지금 이거. 그럼 내가 이거 철거해야 되나? 이거예요. 중요한 건
얘가 이 땅에 자기 물건을 가지고 있으려면 둘 중에 하나는 했어야 돼. 갑하고 약속을 해서 얻었거나, 그게 지상권이든 임차권이든 전세권이든 뭐든 간에 약속을 해서 얻었거나, 아니면 약속을 안 해도 법에서 정해 놔가지고 그런 권리가 발생을 해야 돼. 그럼 이건 전자는 아니죠. 약속 안 했잖아. 한 적도 없어. 얼굴 본 적도 없어, 얘들은. 그렇죠? 그러면 약속한 적이 없으니까 뒤에 부분을 찾아봐야 돼. 어디 법에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찾아보니까 민법에 저당권 관련 규정 해가지고 법정지상권 인정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요건 그대로 지금 설명한 겁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해서 을한테 법정지상권을 인정, 을이 법정지상권을 인정받으려면 앞에 처음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여야 돼요.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그 앞에는 뭐 달라도 상관없어. 앞에는 뭐 토지는 Z 거고 건물은 X 거고 상관없어요. 저당권 설정할 때만, 그때만 둘이 동일인 소유면 돼. 아까 뭐였어? 동일인 소유였죠? 여기서 저당권이 여기 설정되건 여기 설정되건 두 군데 다 설정되건 상관없어요. 저당권이 설정돼야 돼. 저당권 관련 법정지상권이니까. 어디든 간에 저당권이 설정돼야 돼. 두 군데 다한 군데라도 상관없이. 동일인일 때. 요렇게 된 상태에서 결국은 돈을 상환 안 하니까 경매가 진행돼서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져야 돼. 그러면 누군가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 얘기야. 누가 취득할까요? 을이 취득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저당권 관련 규정에 나와 있는 법정지상권이야 이게. 요건 보세요. 둘다 동일인,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동일인, 그리고 경매로 달라져야 돼. 그러면 건물 주인한테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저당권 관련한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건물을 낙찰받을 때는, 을 입장에서는 권리 분석할 때, 지금 이게 경매 나왔어. 건물만 나온 거야 지금. 등기부 이제 딱 이게 뭐야? 그 정보지나 대법원에 들어가 봤더니 건물이 경매 나왔어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건물값이 좀싼것 같아. 웬걸 들여다 보니까 토지가 없어. 그러니까 싸지 당연히. 그렇죠? 아, 그럼 이거 지상권이 문제겠구나. 그래가지고 토지 등기부를 띄워봤어요. 지상권 등기가 돼 있느냐? 안돼 있어. 왜? 자기 토지에다 무슨 지상권을 설정을 해? 그렇죠? 당연히 안돼 있지. 그렇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래? 그럼 이거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낙찰 받으면 철거 당할까 안 당할까? 이걸 이제 고민하는 거지. 쉽게 하면 법정지상권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잘 알던 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지.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 동일인일 때, 저당권 설정할 때 동일인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등기부 두 개를 다 띄워보는 거예요. 띄워놓고 얘가 언제 소유권자가 이게 두 개를 다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당권 설정할 때두 개를 다 가지고 있었느냐가 중요해. 그 날짜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 날짜를. 그래 놓고 이렇게 낙찰받으면 이렇게 달라질 텐데 내가 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살피는 겁니다. 왜? 등기부에는 분명히 지상권 어쩌고 말이 안 나오니까. 요게 저당권 관련한 법정지상권 기본이에요. 기본. 그 다음에 전세권 관련해서 법정지상권 하면, 이거는 저기 우리 경매실무 쪽에서는 그다 큰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여기 좀또 필요한 내용인데, 알아둬서 어려울 거, 저기를 꺼놓으니까 한번 보면, 자, 갑의 건물이고요. 갑의 건물이고 갑의 토지야. 이것도 출발이 똑같죠? 아까 저당권 관련된 거고. 자, 이 상태에서 갑이 을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건물 전세권. 전세권은요, 아까 얘기한 여기 전세금 지급을 요소로 하는, 필수 요소로 하는 그 전세권은, 물권인 전세권은 둘 중에 하나야. 토지 전세권 아니면 건물 전세권. 아시겠죠? 자, 그럴 때 건물을 얼른 빌려서 쓴다. 건물 전세권. 그래서 여기 건물 전세권을 등기했어요. 을이 누구? 건물 전세권자. 토지는 누구? 갑거.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 갑이죠. 자, 요런 상태에서요, 요
건물이든 토지든 둘 중에 하나를 매각을 합니다. 둘다 독립한 물건이니까. 갑이 자기 물건이니까. 예를 들어서 요 토지를 A에게 팔아치웠어. 건물은 그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토지만 A한테 넘어갔어요. 건물 소유권은 갑한테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갑이 건물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 당한다, 안 당한다? 토지 주인이니까 A잖아. 갑 보고 나한테 땅 팔았으니까 네 건물 들고 나가 그러는 거야, 지금. 근데 앞에 내가 얘기하면서 그런 약정 했어요, 안 했어요? 약정 안 했잖아요, 그런 약정.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건물을 여기서 계속 가질 수 있을 수 있다는 걸 묵시적으로 합의한 거야, 둘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땐 뭐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예요. 누가 취득할까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갑이 취득해야 돼, 을이 취득해야 돼. 갑하고 을은 어떤 관계야?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관계죠. 자, 누가 법정지상권 취득해야 된다고 해야 맞아? 누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해야 돼? 법정지상권 뭐라고 그랬어요? 타인의 토지를 무엇을 위해서? 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럼 누가 법정지상권자야? 갑이지. 갑이 건물 소유권자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사람들이 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보고 갑이 맞아. 그런데 근로서 물어볼 때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렇게 나온다고.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전세권 설정자가 누구야, 여기서? 예? 전세권자는 누구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이런다니까, 다들. 자, 분명히 자, 전세권 이런 거 계약했다. 이러면 전세권 설정자라는 자가 나오고요. 전세권자라는 권리자가 나와요. 권리자는 전세권자야. 그걸 설정해 준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은 설시고 이름 정자라고. 설정자.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야. 대개 주인이에요, 주인. 얘들이 자기 물건에 전세권을 설정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부르는 거야. 저당권도 저당권 설정을 하죠. 은행이 저당권자예요. 돈 빌려주는 쪽이. 그럼 자기 물건에다가 저당권 설정한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야. 돈 빌린 놈. 놈놈구래서 그렇지만 하여튼. 자, 의미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하면 다 얘가 법정지상권 취득한다고 그러는데 글자로 물어보면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한다 그러면 이상한데 이러고 있어요. 이건데. 아시겠죠?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전세권 관련 법정지상권입니다. 우리 경매에서는 그닥 뭐큰 의미는 없지만 그런 뭐 얘기가 있다라는 거 했고요. 자, 그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임목등기 그리고 담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나온 담보 가등기의 법정지상권은 아까 저당권 설명할 때 저당권이 언제 설정됐느냐? 그래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언제 설정돼야 돼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때. 이거하고 똑같아, 조건이. 임목도 그렇고 담보 가등기도 그렇고. 특히 가등기 담보 등의 법률에서는 담보 가등기란 말을 저당권으로 바꾸면 똑같은 결과예요. 똑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문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에요. 이건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